일류첸코 쪽으로 강하게 던져줬는데 급하죠. 일류첸코의 파울입니다. 아, 이번엔 박용우 선수가 충격을 입고 분노했습니다. 네, 뒤쪽에서 파울을 범한 일류첸코고요. 아,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일단에게 좋은 찬스가 한 차례 왔습니다. 앞서 두 선수가 참 보기 좋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네요. 네, 좀 흥분했습니다. 그렇죠, 지금. 네, 네. 여기서 감정적인 교환이 있었고 이청용 선수가 저지하면서 이 부분을 또 강하게 어필했습니다.